자, 문재인 정부의 앞날을 좌우할 수 있는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어제 열렸는데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일단은 강경화 외무교부 장관 네. 후보자, 그리고 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그다음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였었는데요. 집중포화는 일단 강경화 후보자에게 네. 모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당초에는 뭐 위장전입이라든가 부동산 투기, 뭐 탈세, 자녀의 이주 국적, 뭐 이런 문제에 집중될 줄 알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정책에 관련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드 문제랄지, 네. 위안부 문제랄지라는 것도 이제 붙었었는데, 특히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이제 강경화 후보자가 굉장히 의아했다. 모든 방안을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뭐 이런 정도의 정책적인 토론도 있었고,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그 5.18 버스, 시민군 버스를 운영한 이제 버스 운전기사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집중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시민군들 때문에 또 피해가 받은 경찰이 또 이게 안타까운 비극 아닙니까? 그렇죠. 경찰 가족들도 있어서 또 어쩔 수 없었다, 외면하기 어려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재심이 들어가서 이제 무죄가 됐거든요. 그 판결은 자신은 적극 수용한다. 평생 괴로움 속에 살았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반면에 김동연 이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토론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제 청문회다운 뭐 청문회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편법적인 지배구조 개선, 뭐 상속 이런 것들을 방지하겠다라고 했고,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이제 많은 부분이 종합 부동산세, 종부세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아직 종부세는 또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특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매서웠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실수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네. 자, 긴장을 많이 해서 사과라는 말을 이제 사의라고 그렇죠. 아마도 이제 당황스러운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워낙 네. 이제 2시간 한 40분 동안 네. 전체적인 이 질의응답이 맞습니다. 이어졌고 네. 사실 굉장한 그 압박감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네. 자, 하지만 특정 발언이 주부들의 공감을 또 얻었다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가령 위장 전입이라든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남편이 했다라는 대목을 얘기하면서 좀 남편과의 이런 이야기가 어긋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왜 그랬나를 살펴봤더니 이제 나중에 이 강경화 후보자가 해명하기를 자신은 남편과 자신이 재산 관리를 따로 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폭풍 관심이 모아지는데, 왜냐하면 친정 어머니가 굉장히 혼자 힘들게 살기 때문에 친정 부모를 자신이 부양을 해야 돼서 자기가 남편에게 양해를 구해서 재산 관리 따로 그러니까 친정을 도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했다라는 바로 이 대목이 나온 직후에 이 아줌마 이 아주머니 주부들에서는 강경화 후보자의 저 발언, 자신이 친정 부모 부양하려고 했다라는 것 때문에 적극 뭐 호응합니다, 대단하십니다라고 해서 약간 옹호를 하게 되는 내용이 거죠. 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도 나왔었습니다.